눈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대학로 2형. 그때 2형이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. 아하. 예. 그렇기 때문에. 대시 네. 많아, 많이 받았죠. 저요? 네. 많이 받았죠. 많이 받았죠. 지금 뭐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, 많이 받았죠. 그 정도예요? 네. 이렇게 사이 만난 건 아닌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대시를 네, 대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 같은 그런 시기간이었나. 아니 근데 왜 이러지? 연기 뭐 되게 잘하고 응. 연기 잘하고 예쁘시고 네. 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50대 엄마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완전 왜 이렇게 엄마 역할을 계속하지? 네. 뭐 늑대 소년에서 엄마 원고 붙이러 읍내 우체국 간다. 근데 우리 큰딸 이제 좀 슬슬 공부 시작 안 하나? 그 뒤로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. 엄마. 엄마가 미안해. 고마워, 잘 커줬어. 이렇게 이쁘게 커주다니. 아우, 제발, 어르신. 엄마! 어르신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, 그 조승우 씨 엄마 역할. 조승우. 네. 그 다음에 지금 친구 2의 김우빈 씨의 엄마 역할. 아까 얘기한 대로 늑대소년의 박보영 씨 엄마 역할.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. 스킨십을 하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아유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. 늑대소년에서도. 네. 송중기 씨. 목욕 씨. 목욕시켜줬잖아요. 그쵸. 네. 아이고. 어때요?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. 아니, 궁금해요. 진짜 네. 오랜 시간 씻지도 않고 늑대 소년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거지 같은 모습이어서 이제 그거를 닦는 건데 실제로는 닦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닦는 척을 지워주니까 분장이 왜냐 또 다른 커트를 또 찍기 위해서는 근데 자꾸만 닦여서 자꾸 이렇게 씻게 자꾸 이렇게 씻기게 되고 척이 안 되고 아 자꾸 많이 씻구나. 선배님 닦지 말라니까 자꾸 닦으신다고 이제 주변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박민영 씨 엄마가 된 거예요. 사실은 저는 1, 2부 때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5, 6부 때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. 죽었다가요? 근데 5, 6부는 이미 10년이 지난 후여서 제가 50대인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하기 이제 직전이어가지고 사실 어머님이나 이쪽 분들한테 조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. 하나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연상이어서 약간 눈치가 몇 살 연상이 돼요? 좀 많이 나요. 7살. 네. 7살. 네.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남편 6학년이었어요. 그럼 많이 미안하지. 엄청 미안한 거야 그럼. 연하 남편의 그쵸? 제일 큰 매력이 뭐예요 그러면? 글쎄요, 저는 연하 남편이긴 한데 우리 신랑이 연하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네, 그러니까 연하라고 계속 생각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존중이나 신뢰도가 안 쌓일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남자지 그냥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뭐가 더 챙겨줘야 되고 더 뭐 걱정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장영남 씨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지방에도 가고 네. 또 집을 이렇게 또 며칠 비워놓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면 남편은? 좋아해요. 좋아해요. 벌써요?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. 네. 그러니까 좀 질릴 땐 집을 비워라. 김지우 씨. 네. 김지우 씨 지금 세 분에 비해서 예능 좀 나오셨다고 계속 저 자세 있죠. 저 이렇게 여유 있게. 여유 있게. 약간 오늘 게스트인데 왜 제가 이렇게 MC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. 무슨 얘기야? 네, 진짜로.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약간 이렇게 MC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게스트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탁재훈 씨랑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. 이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때문에 딱 홍보하러 나오면 연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고 리액션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말을 저밖에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. 저희 장영남 씨 얘기 잘 들었어요. 왜 그래요? 저 대박 났어. 송중기 딱 가서 대박 났어, 지금. 네.
되게 재밌었는데. 얘기하시면 보통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고 막 이렇게 크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끝이잖아요. 이렇게 좀 약간